약간 웅탕한 게 있으신 분이네. 아, 웅탕하다고요, 제가? 여자를 끌은 사주예요? 한량이. 아, 한량. 아, 반갑습니다. 여기는 일산이고요. 예, 오늘 새해를 맞아서 사주팔자를 한번 좀 볼 예정이고요. 한 번의 손실을 재물은 한 번의 손실을 겪게 될 것이면 두 번의 이득을 볼 것이다. 아, 저런 거 신경 쓰여 은근히. 아, 안 돼, 이거 실제로 가야 돼, 이거. 용하다는 그런 사람 없나? 한번 유튜브용으로 한번 찍어와야겠다. 또 새해니까 또 밖에 나와서 뭐 이것저것도 해보고. 아, 근데 머리가 머리가 많이 꼬여졌는데 올해 운세 갑진년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주식에서 어떻게 될지. 색깔 물어보지, 색깔. 어? 초록색 색깔? 할까요? 파란색 할까요? 둘째. 아, 이미 근데 골랐는데? 오늘 또 우리 PD님하고 매니저님하고 편집자님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혼자 와도 되는데 아무래도 또 제가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이거저거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뭘 물어봐야 되나? 그래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계속 찍는 건가? 계속 가서? 어. 사주팔자 보러 왔습니다. 저기 일산에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올해 갑진년의 운과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리고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자가지고 사무실에서 급하게 출발을 하고 트위치 신발 바로 들어가면 되나?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은희 역술가님. 이은희 아니고 서은희. 아, 죄송합니다. 서은희 역술가님 만나러 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온게임넷에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뵙는 거는 처음이네요. 사진으로 가져온 거랑 실제로 조금씩 귀엽네요. 네, 뭐, 머리는 네 요즘에 이렇게 유행이라고 해서 한번 해봤고요. 그 머리가 딱 부추머리가 됐어. 요즘에 또 이슈가 있거든요. 저희가 제가 일하는 곳을 옮기게 돼서 이 여기는 또 어떨지 이것도 좀 한번 궁금해가지고. 22년까지는 그래도 조금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23년도는 흐름이 극하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24년도에 이제 변화의 이제 시기를 겪어야 되는데. 네. 11월 달부터 9월? 10월? 이때부터 변화의 바람을 불지 않았나? 뭔가를 변화를 해야 되나? 있는 자리에서 네네네. 바꿔나가야 되나? 네. 내가 지금 옮겨온 데서 예전에 있던 곳으로 내가 가야 되나? 네. 맞아요. 본인은 약간 밝은 쪽으로 가야지. 뜨거운 쪽으로 가야지. 뜨거운 쪽으로? 뜨거운 쪽으로 가야지. 자극적으로? 어? 자극적인 곳이 자극적인 게 아니라 아니 자극적인 게 아, 그건 아니고 아,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상호가 있잖아. 예를 네. 들어가지고 지역적인 걸 따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뭐라 뭐 베트남 이런 데 뜨겁잖아. 네. 어, 뜨거운 어? 아니요 아니요. 아, 근데 저는 어디 갈지는 정했거든요. 아, 뜨거운데. 아니 뜨겁진 않은데. 약간 이제 색깔로 따진다 그러면 22년부터는 초록초록했잖아. 네. 초록색? 초록색. 초록,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있으면 뭐가 어울려요, 저한테? 파란색보다는 초록색하고 네. 빨간색. 빨간색이 어울려요? 그러면 올해 운은 제가 어떻게 되나요? 좋다 그래야 돼, 나쁘다 그래야 돼? 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주셔도 돼요. 별로야. 얼마나 별로예요? 원래 청룡이잖아, 우리가. 네. 내가 청룡이 막말로 등에 올라타야 되는데 네. 아, 이게 청룡이 등에 올라타는 시기가 네. 조금 불안정한 시기가 조금 올 수가 있어서. 아, 올해는?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약간 조금 핫하게 가야 된다는 거지. 아, 뜨겁게? 아니 뭐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열성이잖아 사실은. 네네. 열성 사람한테 웃기고 웃음을 주고 뭐 카메라 앞에 쓰고 하는 거는 네. 어, 열성이잖아. 2월 3월 이때는 괜찮을 거야. 조금 무리수가 되네 하는 거는 5월 달부터 8월까지가 나한테 조금 무리가 오네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 무리가 온다고? 아, 제가 올해부터는 좀 바깥에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밖으로 나가서 활동한다는 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지금 계속 나가는 게 맞아요? 어. 원래 집에서만 많이 활동을 해서 잘 안 나가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거잖아. 네. 근데 24년, 25년, 26년까지는 밖으로 진짜 열심히 뛰어야 돼. 아, 26년까지는 계속 나갔다 왔다 하는 게 좋아요? 몸으로 때워 그냥. 아, 몸으로 때워야 되는. 몸으로 때우라고.
그전에는 약간 입으로 떼었다 그러면 네. 이제는 몸빵을 해야지. 아 몸빵. 아 몸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올해는 그럼 좀 안 좋은 거긴 하네요. 그러니까 몸빵을. 그래서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다 바꾸라고. 바꿔나가야 돼. 안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할킴을 당할 수도 있다. 할킴을 당할 수도 있는 지금 올해예요. 활동적으로 안 하면. 아 무섭구나. 원래 이게 사주 이런 걸 제가 처음 보거든요. 왜냐면 안 보는 이유가 안 믿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한번 들으면 자꾸 생각날까봐 저에게 너무 영향을 줄까봐. 그거는 아닐 텐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내면적으로 되게 강하고 자기 고집적인 거 있고 네. 자기 소신적인 게 굉장히 강하죠. 아 그건 맞네. 남이 뭐가 얘기를 하면 개무시할 텐데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에이씨 야 그냥 이렇게 가 이렇게 약간 독단적인 면도 굉장히 아 제가 그래도 의외로 남의 말에 흔들리는 스타일인데. 아니 잠시 잠깐 흔들리겠지. 아, 시간 그래? 지나면 좀 무시해버리잖아. 아 무시하는 스타일인가요? 무시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본인이 무시를 해. 아. 막 얘기하다가 또 독단적으로 나가잖아. 아니 그냥 이렇게 해. 결론을 내려버리잖아. 맞아요. 결론을 내려버리는데 뭐 자기가 얘기를 뭐, 할 때. 내가 지금 내 이 말을 막 해줬어 내가. 네.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릴 거야. 활동력을 굉장히 많이 가져. 그냥 3년간은 갔다 보면 3년이 지나면 본인이 그때는 내가 또 다른 방향을 뭘 잡아야지 하고 또 생각이 들 거야. 3년 정도는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그 안에는 밖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본인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들어와. 네. 그래서 스스로 나가는 거니까. 나가다가 본인이 또 어떤 상황이 되면은 아 너무 지쳤어. 네. 또 앉아야 되겠네. 맞아요. 또 5월 8 5월에서 8월 정도에선 또 자기가 내가 조금 지치구나 하는 걸 느낀다고. 뭔가 좀 조심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심해. 네. 너무 오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움직여. 네, 많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요. 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하지 마.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요? 다이어트가 그렇게 잘 되는 성향이 아니야. 왜? 물방울을 먹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네. 소식으로 해. 아 소식으로? 알겠습니다. 나 안 일어나. 자 찍었습니다. 사주 팔자 이런 거는 처음 봐가지고 그냥 듣기만 하다 왔네. 아 되게 용하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 끄덕거리게 돼.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하신 이야기 중에 대부분이 올해부터는 좀 밖에 활동적으로 나다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 좀 많이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딱 맞네요. 그래서 뭐 이거저거 많이 활동하고 따뜻하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그래가지고 제가 취직도 번개긴 한데 흔들리더라고. 이서 사주팔자 보면 안 돼. 나 너무 흔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색깔로 물어봤는데 그래도 초록색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초록색하고 빨간색이라는데 유튜브? 그래가지고 일단 올해는 좀 활동적으로 좀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8월쯤에 또 저에게 힘이 붙인다고 하니까 그때 만약에 좀 힘 붙이면 또 한번 찾아와서 상담을 받아보고요. 여기가 일산 락페스타. 옛날에 한번 몇 년 전에 한번 와봤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추워가지고. 안마 의자야? 마사지 한번 받으면은 계속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한번 하면 안 하면 더 찌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안 하려고. 아 근데 올해는 마사지도 받고 이거 다 하죠? 네 나가서 해도 돼. 찜질방 집에서 보면 되는데. 그런 거 집에서 집이 제일 편하긴 해. 아이마스 이제 러브라이브 하냐 러브라이브 김유리 칼날 꼬매 손바닥 이러는데 매니저님 굿즈 재질 이런 거 이게 PVC인가 뭐 그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같이 해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굿즈는 실용성 이런 거 형님 아니, 그, 캐릭터라면 귀여울 것 같은데 누가 합니까 우리 아니, 애들이 엄청 좋아하죠 사람들. 안 돼 그 장패드나 해야지. 한 번 하는데 15,0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단 많이 뽑았는데 1등이랑 2등은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기 있는 쿠지로 도전을 해보시는 게. 아 여기 1등 뭐가 있는지 나오네. 맞아요. 드래곤볼? 드래곤볼 3종 데브라 마인부 손오공. 아 저는 그럼 이거를 노리는 걸로 드래곤볼을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요거?
이거 뽑을게. 이쪽 것도 하나. 여기. 일단 15,000원짜리부터. 3등. 3등 나왔습니다. 3등. 잠깐만. 자, 이것도 하나 뽑을게요. 어, 이거 2등. 저 2만원짜리 2등 나오고. 2만원짜리 2등이요? 네. 15,000원짜리 3등. 아, 복권을 사러 갔어야 되나? 2등, 3등. 5등까지 있는데. 이거 하나 남았어, 여기. 아, 그러네. 헐. 한 개 있는 거. 1등, 2등 하나씩 남았는데. 대박. 감사합니다. 다 뽑아 오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재미로 뽑겠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어제도 운이 좋았는데 계속 운이 좋네. 신년 운이 좋은데? 2등이 3개, 2등이 저 오른쪽에는 3개고 뭐예요? 3등이 왼쪽 소노반이고. 마다랑 얘네 나루토. 이타치랑 이타치. 가하라랑 사스케? 얘 누가 사스케야? 어, 사스케네. 아, 나루토가 없네. 사스케! 설마 다 합치면은 35,000원 안 되는 거 아니겠지? 하나에 3만원일 것 같은데? 개이득이겠네요? 예. 네. 신년부터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얼마나 남았죠? 지금 출장. 오뎅 하나 먹고 싶은데, 그럼 고기를 못 먹으니까. 어, 참죠? 고기 먹기 위해서. 그람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 오신 거 같은데? 생년월일 한번 주실래요? 82년 11월 25일이요. 약간 음탕한 게 있으신 분이네. 아, 음탕하다고요, 제가? 남자들은 근데 다 음탕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요. 여자를 끌은 사주예요? 네. 한량이. 아, 아, 한량. 제 그 인터넷 닉네임이 그런 한량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원래 한량이시라, 씨앗이. 아.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인생에서 하시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에단시를 바꿀게요. 네. 5장을 주세요, 저에게. 길을 느끼시고 마음이 가시는 카드를 5장을 주세요. 5장. 셋. 원래 이렇게 신중하세요? 아니요, 저 느껴보려고요. 뭔가 떳떳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있다고도 말씀하시죠. 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 칼이네. 근데 뭐 배 타고 가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배 안에 그동안의 어떤 경험에 어떤 갈등이나 상처도 다 싣고 나는, 네, 떠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 타고 떠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 카드가 나오겠죠. 이건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네.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발현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그대의 마음인 거예요. 떠나고 싶다.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나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거 뭐 탑이야? 이거 탑 카드거든요. 이거 떨어지고 있죠, 근데? 네. 이거는 옆에 긍정적인 카드가 아니고 부정적일 때는, 네, 실제로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 또 컵이 등장했어요. 내가 컵을 바라보고, 컵은 사실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교류, 그리고 뭔가 변화에 대한 나의 생각, 그리고 이동에 관련된 것도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궁금하신 걸 물어보세요. 이동이 좀 궁금해요. 직장을 이동을 했는데 거기가 어떨지, 앞으로, 네, 괜찮을지, 저한테 맞는지. 오케이. 자, 카드를 보시고 저에게 7장을 주세요. 아, 막 이렇게 뭐한테 껴지던데? 소드 4번이 나왔어요. 네. 누워있잖아요. 네. 뭔가 와신상담하는 카드거든요. 네. 네, 고민을 하셨겠죠. 네. 이직하면은 나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리라. 네. 잠시 나는 멈춰져 있었는데 이제 다시 새로운 기운으로 이제 바뀌는, 네,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어때요, 느낌이? 지금 현재거든요. 네. 저도 나는 안 받겠다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고민하는 건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직장, 저 직장 중에 고민을, 네네, 좀 했는데, 선택하긴 했는데, 아직도 좀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 네. 그러니까 뭔가가 막 쫙 이렇게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돼, 파이팅! 이게 아니라, 아직도 지금 뭔가 생각이 많은 거죠. 네. 감정적으로 뭔가가 막 이게 촉촉하지가 않은 거라, 네, 이게 잘 될 수 있어?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네. 자, 그렇다면은 에너지를 한번 보죠. 에너지는 그야말로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것도 역마 카드이거든요. 네.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모하려고 이미 밖에 뛰어나왔어요. 네. 그런데 나의 마음과 행동이 뭔가 부주화스러운 거죠. 마음은 에너지, 아까 애매한데 행동을 하려고. 행동은 지금 개시를 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자체로는. 그러면은 가까운 미래와 결론에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달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약간 속 시끄러운 카드이기도 하고요. 네. 구설 10이
그리고 조금 약간 어두운 길을 내가 걷는다. 그대는 네. 잠시 네. 떠나오긴 했지만 네. 구체적이지 않은 약간 모호한 길을 걷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결론으로 봤을 때는 네. 의자다리가 몇 개인가요? 네 개요. 네. 이거는 완드 4번이거든요. 네. 완드 4번은 우리가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네. 그리고 실제로 가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약간 마음도 좀 약간 애매하고 좀 약간 어두운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마지막에는 성취할 수 있겠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이 길을 걸을 때는 이때는 이게 맞아? 나 이러려고 여기로 왔어? 막 이런 게 생각이 들 거예요. 네, 네. 네, 그런 느낌이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엔 그래도 잘했다. 스스로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럼 다른 카드는 뭐죠? 자, 어드바이스 카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지금 2번 컵 카드거든요. 네. 소통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네. 뭔가 이렇게 통해야 될 것 같아요. 소통을 해야 된다? 네. 이직한 직장에서 과연 그대가 통하였느냐. 내가 통하고 있었는가. 그게 굉장히 관건일 것 같아요. 소통하고 있냐 안 하나? 네. 네. 그래서 그 소통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이 부분으로 달카드에서 더 희망적으로 가는 게 빨라지지 않을까.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변 이들한테. 아. 이해하셨죠? 네. 네.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해주시면은 네. 제가 또 봐드릴게요. 제가 올해는 뭐 사주에도 활동적으로 하라고 돼 있고 네.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나가면 잘 놀긴 하는데 나가는 것 자체 귀찮고 네. 나가는 게 힘들어요. 부담이 돼요. 근데 올해는 좀 나가서 이거저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얘는 지금 펜타클의 여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가지고 가서 네.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네. 올해는 조금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네. 기존에 있던 것으로부터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이 마음이 지금 있는데 네. 불안한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네. 마음 속에 어떤 걸 지금 불안해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과정이 내가 실질적인 소득을 가져야 되는데 네. 이 친구는 어때요? 저 불안해 보이는데요? 네. 그럼. 이렇게 가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소득이 없이 그냥 불안불안한 걸로 안정적이지 않게 가면 어떡하지? 네. 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자, 얘는 10번 카드라고도 하거든요. 네. 일단은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거는 이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뭔가 죽었던 것들이 깨어나는 카드거든요. 네. 그러니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이런 모든 잠잠한 것들이 나한테 이익적으로 뭔가 깨어나서 올해 약간 그 변화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표출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은 헤쳐나가야 될 과제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지금 완드가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해져야 되고 이 일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되고 여기 이것도 다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일들을 의미해요. 안 나가는 게 맞나? 귀찮은 것들이 많네. 여기는 이제 미래를 느낌 어떠세요? 과일 따먹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희망적인 카드예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밖에 나가서 하시는 일들이 나 혼자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이게 찍겠죠. 근데 도와주신 분도 있긴 하지만 뭔가 같이 하라는 거죠. 이거는 아, 그 다른 사람이랑 같이 네, 하라고? 이거는 이제 미래적인 거니까 같이 뭔가가 코드적으로 즐겁게 하시라는 의미로 보이시긴 해요. 결론을 볼까요? 네. 얘가 결론이에요. 네.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 분쟁이 많습니다. 아. 같이 하는 게 좋긴 한데 분쟁은 많이 있을 거다? 꼭 싸우거나 분쟁은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실 것 같이 보여요. 네. 재밌지 않으셨어요? 아, 재밌어요. 자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타로 카드까지 봤습니다. 와, 제가 사주 팔자 이렇게 제대로 본 적은 별로 없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고 자꾸 저에게 영향을 계속 끼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재미로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요즘에 또 뭐 플랫폼 이동이다 뭐 취직으로 확정을 했지만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그런 것들 관련해서 물어봤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잘 봐주시고 재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량의 사주가 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를 모르실 텐데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를 텐데
풍월주인 한량. 제가 한량이 되고 싶어서 이름을 지었어서 그거를 풍월량이라고 이게 한 거잖아요, 닉네임을. 한량의 사주가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사주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소통, 그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고 뭔가 같이 해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방을 좀 많이 해야 되나. 뭐 갈등은 많이 있겠지만 좋은 쪽으로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뭐 합방도 좀 하고 밖에도 좀 나다니고 그래서 활동적으로 좀 돌아다니면서 뭔가 좀 해보는 걸로. 아 근데 생각이 많아지네. 아 근데 처음인데요 저기? 두 분 다 잘 맞추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앞으로 활동적으로 올해는 게임도 계속 할 거지만 좀 더 활동적인 활동을 해보려고 생각 중이니까 여러분들 댓글로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뭐 여행 뭐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들 뭐 의견들 많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부탁해요. 안녕. 진짜 옛날 멘탈.